따뜻한 국물. 한 아주머니가 떡볶이를 사기 위해 분식을 파는 포장마차로 갔습니다.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주인 아저씨가 장사하고 계셨습니다. 그때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. 폐지를 수거하여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이신 것 같았습니다. 포장마차 옆에 세운 술에는 폐지로 가득했습니다. 저기 주인 양반, 따뜻한 국물 좀 주시오. 주인 아저씨는 할머니가 부탁한 따끈한 어묵 국물뿐만 아니라 떡볶이 약간의 순대를 얹은 접시 하나를 내놓았습니다. 할머니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식사를 아직 못하셨는지 금세 한 접시를 다 비우셨습니다. 할머니가 계산을 치르려고 하자 주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. 할머니 아까 돈 주셨어요. 그런가? 아닌 것 같은데. 옆에서 지켜보던 아주머니도 눈치를 채고 한마디 거들었습니다. 할머니, 저도 아까 돈 내시는 거 봤어요. 할머니는 알쏭달쏭한 얼굴이었지만 주인 아저씨 옆에 아주머니까지 계산했다고 하니 그런 줄 알았습니다. 할머니는 잘 먹었다는 인사와 함께 자리를 떠나셨습니다. 주인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.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.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싶은 마음, 그 작은 배려하는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.